아들의 이쪽이야. 아, 여기 안에 가면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준비해놨어. 자연과 더불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야. 그냥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만들면 되겠다. 아, 우리 어떤 음식 준비했어 그러면? 간단하게 캠핑장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닭가슴살 코치, 수블라키라고 해요. 야. 형은 어떻게? 형은 오늘도 매운 오징어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 와우. 할 수 있겠어요? 아이, 그럼 그래서 우리 오늘 닭꼬치랑 오징어 볶음이랑 서로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만찬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닭가슴살에 소금, 후추, 타임, 오레가노 등을 뿌리고 꼬챙이에 꽂기 시작하는 안드레아스. 그리스 말로 코치라는 뜻이에요. 아하, 꼬치. 숯불 바비큐 그릴에 구우면 끝이라는데요. 와. 아이고. 나무 꼬챙이라 다 타버렸네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겠죠? 먹기 좋게 고루 익혀지는 안드레아스. 한편 파기름을 좀 내고. 파기름을 낸 후 오징어, 각종 채소,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넣고 센불에서 확 볶아주는 김범준 씨입니다. 오, 맛있겠다, 형. 야, 냄새 어때? 냄새 좋아. 비주얼도 괜찮은데. 그지? 오징어 볶음 대박이지. 서서히 익어가기 시작하는 오징어 볶음. 고추에 고소한 깨까지 뿌려주고 나면 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볶음 완성! 자, 오징어 볶음 완성됐습니다. 네. 그 시각,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자 캠핑 가서 흔히 해먹는다는 그리스 꼬치 요리 수블라키도 완성됐는데요. 과연 두 요리 중 어떤 요리가 더 맛있게 잘 만들어졌을까요? 저도 안드레 음식 요거 좀 소개 좀.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미연지 수블라키입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랑 이름이 좀 다른데? 명지 수블라키요? 이거 솔직히 완전 레시피대로 그리스 수블라키 아니라서 그러니까 면지 좀 붙이는 거예요. 야, 수블라키를 맛보는 범준 씨,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와. 괜찮은 모양이다. 진짜요? 괜찮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네. 괜찮아요? 이 닭가슴살이랑 파프리카의 조합이 잘 맞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숯불에 구웠잖아. 네네네.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죠. 와. 안심살이 완전 야들야들해. 와.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 야, 이렇게, 내가 먹여줄게. 야, 우리도 오늘, 안드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자. 싱겁지 않고, 딱 내가 좋아하는 만큼 맵고, 진짜 밸런스 균형이 딱 맞아요. 거의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네. 지금.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와우. 고소하고 담백한 수블라키와 매콤달콤한 오징어 볶음이 한 자리에 있으니 젓가락이 바삐 움직이는 건 당연지사. 경기도 가평에서의 신나는 하루도 어느덧 마무리됐습니다.